제가 20대 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 큰 지구본을 보여주셨어요. 피종진 목사님께서 요쯤 하셨을 거예요.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서 이제 초신자지, 초신자. 예배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가 아마 장애인 여름 성회 무슨 그런 성회, 특별 성회였어요. 열심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쯤 앉아있는데 막 그쪽에서 웅숭숭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신유기도를 선포하는데 장애를 입고 왔던 어떤 분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제 초신자인 저는 그런 현상을 막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세계 그 교구로 삼고 이제 하신다면서 본인이 지구본을 막 가슴에 안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저도 그 성회를 마치고 내려가자마자 산게 지구본을 산 거예요. 그래서 늘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저도 아버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기도할 때막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지구본이 보이고 평면도 위에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이제 세계 전도죠. 세계 전도. 큰 지도가 보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빨간 줄이 막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앞으로 세계를 교구로 삼고 전 세계로 네가 이렇게 불을 가지고 갈 것이다. 성령에 붙들려서 제가 막 윙 이러면서 떳떳떳떳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박수도 제대로 안 치는가 봐.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비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예비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받는 데는 여러분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때 20대 때, 지금부터 37, 8년 전입니다. 저는 단칸방 월세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비전을 주시면서 너는 세계는 너의 교구다. 너로부터 세계로 성령 불이 막 이렇게 쭉쭉 가는 거예요. 쭉쭉.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뻥쟁이, 뻥쟁이. 거짓말하는 뻥쟁이. 야, 단칸 새빵 월세 사는 주제에 무슨 세계로 뭘 한다고 뻥치지 마라.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 친정집에 전도하러 가면 뭐라고 하는가?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싸우지 말고 너나 잘. 맨날 싸우고 살으니까 싸우지 말고 제발 너나 잘 믿으래. 우리 엄마 하는 말씀. 니나 잘 믿으래. 그랬던 분도 권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꿈을 감히 이성적인 판단에서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 안에서는 가질 수 없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눈 뜨면 현실은 지옥이야. 눈 뜨면 현실은 여러분, 고통이었어요. 눈 감으면 너무 좋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여러분. 하늘에서 막 보석이 떨어지고 눈만 감으면 나 혼자 천국이야. 너무 좋아. 샤네디와 슬로우와와와 막 이러면서 너무 좋은 거지.
날마다 눈 감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는 자 같으나 속이지 않게 하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너를 유명케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너를 많은 자를 부요케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졌던 꿈, 그래서 세계 지도를 이렇게 평면으로 쫙 인쇄소에 가서 내가 본 환상 그대로를 그렸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나 있는 데서부터 빨간 줄이 쭉쭉쭉 전세계 뭐 전세계 어딘지도 몰라 하여튼 어디 어느 나라로 아니 그냥 그세요 쭉쭉 그라 그랬어. 어느 나라로 갈지 내가 알 게 뭐야 하여튼 불이 지나가다가 뭐 어디든지 가겠지 그래서 쭉쭉 그라 그랬어. 12개 줄을 그었어. 12개 왜 성경이 다 12더만 그래서 다 12개만 그어놓으세요. 세월이 지났어요. 왜 저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지를 저는 알게 됐어요. 엘리야 시대보다는 엘리사 시대가 훨씬 강박합니다. 강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사의 능력보다도 더 갑절을 구해야 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꿈꾸는 자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품고 걸어가는 자를 반드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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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주제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상처가 상처 스카 별 스타.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상처는 사명이 된다. 상처는 무기가 되고 상처는 보배가 된다. 그 상처가 당신을 스타로 만들 것이다. 아멘. 오늘 이제 도착해서 저기서 잠깐 이제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지 인사. 인사하려고 탁 고개를 숙였는데 성령님 저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기 있는 요셉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요셉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겪게 되는 고생은 여러분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한 10%, 20% 뭐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나머지 많은 분량의 고통들은 과거에 대한 보응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은 과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단 말이죠. 아니 그가 그 나이에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졌겠어요. 뭘 그렇게 그가 악한 짓을 많이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겪고 있던 일, 겪었던 일, 수많은 일들을 보면은 야, 참 처참하다. 어쩌면 인생이 그렇게도 안 될 수 있냐. 되는 것처럼 밥 먹을만 하면 다시 자빠지는 인생.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던 그것이 정말 과거 때문인가? 우린 결말을 잘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고통과 고난이 과거 때문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향한 계획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연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미래와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미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미래로 가는 고속터널 속에 여러분들은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비전어리가 되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꿈을 가져야 돼. 오늘 제가 서론에도 지금 넣어놨지만 마틴 루터,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언덕 위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저녁에 석양이 지는 그 창가에서 밥을 먹는 그런 꿈을 나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도전을 받은 사람 에브라함 링컨, 그래서 여러분 노예 해방 이런 운동들이 다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 가문이 좋아? 아니, 내세울 거 없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사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비전, 그 비전 하나를 붙잡고 외치기 시작했어. 외치기 시작했어. 오늘 여러분의 꿈을 외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꿈을 듣는 자가 없어도 선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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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꿈은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품에 선물로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원리들을 많이 찾아냈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이러면서, 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기적이구나. 그런데 이 좋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왜? 나는 원리를 알아. 우리가 잘 아는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법궤가 어느 날 오지 않아요? 세상에. 이것을 레위지파기 때문에 잘 하나님께서 허락한 방식대로, 말씀하신 대로 잘 법궤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저 시골 총구석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서울 대도시까지 소문이 날 만큼,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날 만큼 어마무지하게 복을 들어 부어버리셨어. 그 오베데돔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모든 가족들에게 이삿짐 싸라, 빨리 이삿짐 싸라. 그 가족들이 여러분 일절 다른 말 하지 않아. 예. 그리고 모두 이삿짐을 싸가지고 예루살렘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내게 뭘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아니요, 딴 거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저는요 거기 법궤 문지기 요것만 좀 시켜주시라고. 법궤 문지기만 시켜주시라고. 법궤 문지기만 시켜주시라고. 법궤 문지기만 시켜주시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복받는 원리를 알았어. 어떻게 해야 복받는지를 알았어. 복받는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뺏기지 않죠. 밭에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팔고 그 밭을 사게 돼 있어. 왜? 내가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성경을 읽고 이런저런 것들을 통하여서 비밀을 알게 됐어요. 멋지구나, 쉽구나, 너무 쉽구나, 이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외칩니다.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계속 외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은 듣는 데는 너무 좋아. 아, 네, 그렇지요. 공감해. 그 순간 엄청 공감해. 그 다음 여정을 가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세요. 여기에 제가 막 비밀들을 막 넣어놨어. 넣어놨어. 꼭 읽으셔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비전이 현실로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취의 복이 있을지어다. 성취의 복이 있을지어다. 성취의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을 꿈으로 끝나지 않고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업적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비전이 있어요. 요셉의 이름은 더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기가 막히게 합판체를 막 사고 자기 남편 야곱을 막 언니 방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얻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요셉이에요. 하나로 부족합니다. 내게 더 주십시오 해서 지은 이름이 요셉입니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받은 복에 더하게 될지어다. 더 받게 될지어다. 더 받게 될지어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 아들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아들을 아주 애지중지 사랑하죠.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은 맞이해요. 원래 원했던 여인이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니까. 그래서 장자의 옷, 맞이의 옷, 제사장의 옷, 기름 부음의 옷,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왔다 갔다 하면은 누가 보이는가 하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라헬이 보이는 거예요, 라헬. 그래서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요셉이 자라는데 그의 인생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못하고 아버지 곁에서 아주 신나게 재미나게 살고 있어.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걸 아십시오.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더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숙하고 원숙한 인격을 가진 자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잊지 마십시오. 꿈을 잊지 마세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제가 지나고 보니까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짓이 말이요. 이 짓이 죄송해요. 이게 어제 내가 생각해서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저 20대 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눈 감으면 제가 막 운동장에서 설교하고 있고 그래서 막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내가 설교합니다. 그럼 옆에 기도하는 친구들은 야, 너 오늘은 어디 갔다 왔냐 이러면 어, 나 지금 미국 갔다 왔어 막 이렇게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샬라 그리고 늘 눈만 감으면은 큰 데서 제가 막 가르치고 있는 걸 제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지. 마음의 그림, 이미지. 그래서 막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데서 공설 운동장 같은 이런 거. 이미지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시키시더라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돈. 아멘! 여러분이 가진 꿈,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자이크 판에 어떤 부분을 메꾸라고 거룩한 비전을 넣어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단련시키고 있어요.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꿈을 줍니다. 27페이지 교재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제가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구?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선물을 준비하셨대요. 여호와 이래 예비한 게 있대요. 근데 그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감히 생각, 은감, 생시 꿈도 꿀 수 없어. 왜 한 번도 경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요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비전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에 장차되고 싶은 게 뭔지 그림을 그려봐요. 마음의 소원이 뭔지 그림을 그려봐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늘 평상시에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같은 걸 주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려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허락하고 약속한 그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 이상으로 각 사람에게 부어주옵소서.
그 이상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그렸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하십시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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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저는 이런 짓을 엄청 잘합니다. 알잖아, 여기가 이렇게 될 거야. 천안성전을 매입하고 성도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여러분 여기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미나를 할 거고, 여긴 기숙사입니다. 전기선도 안 들어온 건물 올라가서 여기는 훈련장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전기선도 안 들어와 있어. 여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아멘을 혼자 하시네. 저분에게만 박수. 그렇게 말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돈이 있었느냐? 없었어. 정말 그렇게 오기로 되어져 있는 예약된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어. 없었어. 그냥 눈을 감으면 제 마음에 오는 게 있는 거야.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동이 저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한 거예요. 말. 여러분 그렇게 말했더니 100년 걸렸느냐? 아니, 얼마 안 가서 되더만.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멋진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중간 비전은 크게 읽으세요. 시작. 비전의 크기가. 큰 소리로 같이 읽으세요. 시작. 비전의 크기가 지도자의 그릇 사이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자에게 도구를 주시고 투자하신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꾸는 자에게 일을 주신다. 꿈꾸는 자가 자신의 삶의 영역을 정복한다. 꿈꾸는 자가 자신의 환경을 바꾼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길 원합니까? 꿈을 꾸세요. 단칸 월세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눈 감고 기도만 하면 물결 쳐서 쓰나미처럼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저히 그 감동에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는 하실 수 있나이다. 주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으로만 가능해. 이는 사람의 입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의 꿈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사이즈인 걸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현실적인 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지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날은 오고야만 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꿈 같은 날은 오고야만 합니다. 아멘. 오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밀물의 때는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아멘. 그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오게 돼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날이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핍박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더라. 매우 밟히는 시간이 옵니다. 매우 밟혀야 돼. 그래야 떡이 그래야 떡이 나와도 찰떡이 제대로 철아 매우 철. 승막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어요. 정금 한 달란트인데 이게 떨어져서 붙인 게 아니고 다 연결됐어. 그러니 정금 원덩어리 하나를 갖고 꽃을 살고 꽃 일곱 개를 만들어 나가려니 얼마나 두드려 맞았겠어. 그리고 또 차가운데 또 뜨거운데 수도 없이 얼마나 손으로 빚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손에 시달렸겠어. 그러고 나니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빛이 안 돼. 사람들 손에 시달리고 밟히고 두드려 맞고 뜨거운 데 들어가고 차가운 데 들어가고 무한 반복 리필을 해야 돼. 무한 반복.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련 속에서 끝도 없는 시간 앞에서 때로는 막 무너지잖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를 미워하는가 하면 신기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크게 두 세계로 나눌 수 있더라고. 빈자의 세계. 여기는 모자람의 세계. 늘 부족함의 세계. 이쪽은 넘치는 세계. 풍성한 세계. 넉넉한 세계. 딱 부류를 나누면 딱 두 부류야. 여기는 막 넘쳐 넘쳐. 넘쳐. 10%? 아니 파레토의 법칙 20%? 어쨌든 여기 넘치는 사람. 나머지 여기는 다 늘 모자라, 늘 부족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늘 부족해. 그런데 이 두 세계의 특징이 아주 두드러진 게 뭔가 하면 빈자의 세상에 사는 곳은 여러분 사람들이 피해 망상 속에 살고 있어. 제가 내 거 뺏어갔다는 거지. 날 뺏겼다고 생각해. 뺏겼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 호소해. 억울해! 이렇게 말해. 뺏겼다고 생각해. 그리고 누가 꿈을 이야기하면 놀고 있네. 주제 파악해 이렇게 말해. 그리고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뒤에서 막 난도질을 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좀 하려고 치면은 막 끌어내립니다. 끈끈이처럼 그건 아멘 안 해도 괜찮아. 공감해 주는 건 땡큐. 막 끌어내려. 여러분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돼. 또 다른 세상이 있어. 여기는 모든 게 넘쳐요. 그래서 누군가 비전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거 내가 잘 아는 사람 있어. 그 사람 붙여줄게. 상대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줘. 여기는 모든 게 풍성해. 모든 게 넉넉해. 상대가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박수를 쳐줘. 제가 빈자의 동네에 살았어. 몸이 아팠지. 아 그런데 손님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있을까? 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아예 조금 몸살이 났네. 돈 작 짝 벌어. 그러더라고. 그럼 물건을 파는데 서비스를 주는데 한 개만 가져가야 되는데 두 개, 세 개를 뺏어서 가자. 뺏어서 가자.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럼 본전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많잖아. 그리고 뺏어서 가져가더라고. 그래 나가는 등 뒤로부터 잘 쳐먹어라. 풍성한 세상이 있어 여기. 내가 부자 동네도 가서 사업을 했어요. 여기서도 몸이 아팠어. 그랬더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꾸 뭐 긴 얘기를 한 적도 없는 분이야. 왜 그래? 몸이 좀 아팠어. 그래. 한참 있다가 들어오더니 약봉지 하나를 이렇게 내놓고 가는 거야. 건강해야지. 먹고 열심히 해.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그냥 약봉지 이거 돈 나한테 달라고 안 해. 제가 서비스 품목을 꺼내놓고 이거 하시니까 안 가져가. 우리 많아. 열심히 해. 열심히 사는 거 보기 좋더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두 동네를 살면서 이야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네. 이렇게 다른 세상. 오늘 여러분은 어느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28페이지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비전 성취가
기도만큼 되는 줄로 착각해. 물론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비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없는데 속도를 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떤 나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 전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성취를 원합니까?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환경과 조건이 비전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비전을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환경을 끌고 가느냐? 비전이 환경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자를 통해 환경이 끌려가는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꿈이 있는 자가 환경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오늘 굶어도 꿈이 있는 자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꿈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이루어가는 데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양평에서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손녀딸을 데리고 이제 사우나를 갔어요. 얘가 그 사우나에서 막 놀다가 물에 지가 첨벙했는데 그만 빠져버렸어. 얘가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그 사우나탕 앞에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들어가고는 싶은데 두려움이 있어. 그런데 이쪽에 와서 놀려고 하니 이건 재미가 없어. 여기를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고 싶니? 할머니 들어가고 싶대. 알았다. 할머니가 손잡아줄게. 그리고 애를 데리고 사우나탕 안에 들어갔어요. 손을 잡고 손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면서 자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울타리 치고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놀아. 그랬더니 얘가 막 물속에서 막 첨벙하면서 너무 신나게 노는 거야. 아이가 첨벙 걸을 때마다 사우나탕에 있는 물이 내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을 팍 때리는데 순간 성령님이 저를 팍 때리는 거예요. 너 진짜 인천 안 들어가고 싶니? 성령님이 내 안에 묻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가 거짓말하면 안 돼. 오늘 여러분 성령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을 오롯이 고스란히 올려드려야 돼. 우리는 사실 안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잖아.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 그런데 괜찮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만이 치유를 가져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거짓말하면 안 돼. 가면 쓰면 안 돼.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얘는 막 너무 신나서 춤을 추면서 물장을 튀기면서 하는데 그 물이 물방울이 제 얼굴을 계속 때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고 싶지요. 나도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하게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또다시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널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 들어가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할렐루야! 저는 그날 받았던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받았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 역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도전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제겐 딸린 식구가 너무 많아서 함부로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게 없을 때는 겁이 없어서 내디딜 수 있어. 딸린 식구가 적을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딸린 식구가 많을 때는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을 내믿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너무나 역력하게 생생하게 네가 내 손녀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듯이 나도 너를 이렇게 보호해 준다.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비전은 뭔가 하면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희망으로 바꿔줘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 그 비전을 이루고 갈 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일이 뭐냐? 찢겨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내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 이것들이 찢겨지는 거예요. 오늘 30페이지 가보십시오. 사탄은요, 뭘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걸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전을 내동댕이 치도록 사탄은 우리를 몰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좌절하고 절망에 넘치면서 나오지 않고 허우적거리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아, 나 할 수 없어,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사야 53장 주님께서 그 고초를 당하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입을 다무세요. 어려움이 올수록 입을 다무세요. 고통이 올수록 입을 다물어야 돼. 입을 꽉 하소연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주님들이 제자들을 내보내는데 무난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원어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 나 지금 자비가 없어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뭐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제가 얘기하면 이거예요. 옆에 사람 손잡고 얘기하세요. 궁상 떨지 마라. 아멘. 궁상 떨지 마세요. 당당하게 일어서세요. 등을 쫙 펴! 등을 쫙 펴! 등만 쫙 펴도 2만 명을 앞질렀어. 등을 쫙 펴. 절대로 궁상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못한다 하는 자에게는 원수가 착착착 달라붙어. 어려울 때일수록 입을 꽉 다물으세요. 입을 다물고 다 되었을 때 말하시면 돼. 그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어려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해. 지나고 다 이기고 난 뒤에 내가 그때 그랬어, 이럴 때 그랬나?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가 가진 비전의 겉옷을 빼앗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보배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버리지 마세요. 20대 때 가졌던 비전, 30대, 40대 여러분 그거 다시 잡으세요. 제가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를 더 크게 해주셔. 더 크게 해주셔. 오늘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비전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필연적으로 구덩이에다 던지란 거예요.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구덩이에다가.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 오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번에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비전이 불타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이 꽉꽉 차 있으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은 100% 100%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일어납니다.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은 일어납니다. 박수 박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 꺼주세요. 이제 그 차원 아니야. 우리 다 용사들이야. 우리 그런 차원 아니에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해야 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꾸는 자, 비전을 가진 자를 그의 권위를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내게 하냐,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비전을 가지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2페이지. 그러므로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을 찾는데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사는 곳의 환경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 당신이 찾은 것을 평가해 줄 객관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네, 제가 그 밑에 거 읽어볼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작업. 그래서 제가 이러죠. 최고의 영성 교과서는 내 마음이다. 내가 나를 만나야 돼. 우리 십자가의 길 속에는, 묵상 속에는 제가 거기에 라버린스라고 하는 걸 깔아놨어요. 미궁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심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외곽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돌면서 뭐 하게 되느냐,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만나.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발견하세요. 솔직해야 돼. 지금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뭐지? 아니야. 그러지 말고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뭐지? 이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옥석, 이게 세속적이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분류시켜내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33페이지, 비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바쳐 비전을 이루어가길 원하는데 비전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그 교재에다가 제가 부르는 걸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미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장차 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쓰세요. 되고 싶은 거. 뭐가 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거기에다가 연도를 기입해야 돼. 언제까지는 이걸 이루고 싶어. 언제까지는 이게 되고 싶어. 그리고 현재,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지금 내가 잘하는 건 뭐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지? 제가 지금부터 시간 드릴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십시오. 집에 가서 하라 그러면 안 하더라고 보니까. 네,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되고 싶은 거 언제까지? 하고 싶은 거 이룰 수 있는 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라도 써보세요. 써보세요. 네, 제가 양평에 있을 때입니다. 은행에서는 융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융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고금리에 이자를 수억을 고금리의 이자로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부흥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돈을 빌려댈 수 있는 걸 다 빌려댔고 그 다음에 카드를 다 땡겨왔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버틴 게 몇 달 이제 바닥이야. 더 이상 돈을 가져올 곳이 없어. 요 한 달 못 넘어가면은 이제 부도가 되는 거예요. 부도. 쉽게 얘기하면 은행 이자 못 내면 바로 그냥 와르륵 그게 이렇게 무너지면은 연쇄적으로 다 이제 무너질 것들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저쪽 산을 향해서 창가에 제가 섰습니다. 마지막 제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작업이에요. 난 하고 싶은 게 있었고 이루고 싶은 게 있었고 내가 그런 모든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뭐고 잘하는 건 뭐지 또 하고 싶은 건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침묵 속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성경책을 막 넘깁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재정적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은 뭐지? 창세기부터 머릿속에서 막 넘깁니다. 위기를 당한 자는 성경에 누가 있지? 그리고 야곱을 제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이제 한순간 날려버릴 수 있는 위기 속에 야곱이 서 있습니다.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과 가나안에 있는 족장들이 힘을 모으면은 야곱의 집안은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그의 심정이나 나의 심정이 같았을 것 같아.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너는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베델로 가서 나의 이름을 부르라 엘베델.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예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예배의 감격이었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 예배인도 엄청 잘해. 공통분모가 나왔어요. 아 나는 예배드리고 싶구나. 나의 내면 속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아 예배드리고 싶구나. 평생 예배자로 살고 싶어 하는구나. 갈망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야곱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예배구나. 이사야 45장 예배구나 알게 됐어요. 그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예배 드렸어요. 이제는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으면서 생명을 다해서 이 한순간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작정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얼마 안 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걸 누가 월세로 얻으려고 하는데 임대를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안 팔리는 건 임대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긴급하게 부족한 돈만 보증금으로 받고 월세를 많이 받는 쪽으로 해서 그걸 받았어요. 극적인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밀어넣느냐 마지막 코너까지 기름을 짜듯이 겟세마네 동산이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듯이 우리를 기름털에다가 집어넣듯이 마지막 코너까지 밀어넣습니다. 그 기름을 짜는 그 코너에서 우리에게 받아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너의 갈망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의 갈망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갈망과 나의 갈망이 연결돼야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들어갔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돌파했습니다. 저의 돌파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일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비전들이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의 그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완벽하고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